안녕하세요. 책덕후 슈미입니다. 오늘 큰맘 먹고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간단하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알라딘 책산거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보통, 1년에 지금 100권씩 읽은 지 10년 차인데, 책을 막 사두고 쌓아놓고 읽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시켜봤자 한 2권 정도 보통 많이 사서 읽고, 그걸 다 읽고 나서 이제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 언박싱이라는 걸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좀 조금 더 사서 몇권더 사서 저도 이제 박스채 놓고 한번 개봉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뽁뽁이로 많이 오기 때문에 보통 뽁뽁이 봉투로 많이 배송이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상자를 받으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자는 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자, 오늘은 상자 크기가 맞았는지 딱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뭐 완충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우선 제가 산 책, 오늘 이번엔 네권 샀어요. 네권 샀는데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환님의 아주 오래된 시집,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한권 있고요. 자, 또 눈길이 가서 담아두고 몇달 만에 산 밤의 도서관. 제가 좋아하는 알베르토 망고의 독서의 역사 지은 저자의 책입니다. 이것도 담아놨다가 드디어 샀고요. 요번에, 독서 모임에서, 책은 도끼다. 박웅현님의 책을 읽고 김문님 이것도 담아놨다가 드디어 자극을 받아서 사게 됐습니다. 라면을 끓이며 안 읽어보신 분 없으시죠? 저는 웬만하면 스테디셀러를 사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좀 묵혀놨다가 사는 책이 좀 많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신간은 또 가끔 사서 보는 게 바로 이 책의 신간이죠. 더 해빙. 요즘 많이 읽고 주위에서 많이 추천도 해주셨는데 저도 계속 눈팅만 하다가 드디어 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지 뭐 굿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굿즈는 안 사거든요. 굿즈 살 포인트로 책을 사고자 하는 생각이 많고 저는 이상하게 굿즈에서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총 4권을 샀어요. 4권을 샀고 이 중에서 요번에는 제가 좀 독서 모임에서 쓸만한 책으로 요거. 자, 요 시집. 가끔 시를 읽어주면 또 식전 감수성이 또 몽글몽글 올라오기 때문에 또 한번 이책 저렴 많이 잘 사서 좀 읽어보고 내용이 괜찮으면 시집은 선물할 생각으로 한번 사본 거고요. 그다음에 라면을 끓이면 워낙 좀 꾹꾹 읽어보고 싶다. 워낙 간결한 문체에서 읽는 재미가 솔솔한 책이라고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김은혜 라면을 끓이며. 그리고 더 해빙은 꼭 제목은 저는 그 처음에 번역선 줄 알았더니 번역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인 이서윤, 홍주연 두 분이서 지은 책이죠. 읽은 사람들마다 다 괜찮다고 강추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랜선 친구들의 추천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눈에 들어오고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밤의 도서관입니다. 독서의 역사를 두 번이나 정독했고, 워낙 번역이 그땐 조금 힘들어서 읽기는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두고두고 생각나는 거라, 알베르토 망고엘의 차기작을 또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책은 또 읽고 느낌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또 추후에 책 추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커버 두고에다가 이렇게 소프트커버 해서, 총 4권. 사실 언박싱 하기 조금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박스로 왔기 때문에 한번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번에 어떤 책을 사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책 읽으면 저는 이제 올해 다 읽게 된다고 하면 100권 중에 60권 정도를 읽게 될것 같아요. 뭐 서평단 책으로 받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내돈 주고 산 거. 더좀 꼼꼼하게 읽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언박싱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또 많은 책 많이 읽고 만나면 좋겠습니다.